우리의 적이 필요하고 우리의 적이 스트레스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게 얼만큼 필요한지 내가 얼만큼 스트레스 받는지를 다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얼만큼 다 필요한지.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당신. 그렇다면 혹시 만성 피로 증후군은 아닐까요? 혼자서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피로도 자가 진단 테스트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진단해 보세요. 한 몇 가지 정도 되면 좀 심각한 건가요? 좀 개수를 좀 한번 몇 개나 되세요? 저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오, 정말 네, 의외로. 네. 저는 제 일기인 줄 알았습니다. 몇 개가 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세 개 정도면 운동만 한달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되고. 근데 여섯 개 이상이 된달지 아 그러면 뭔가 지금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간이 나쁠 수도 있고 또는 건강상의 어떤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들도 다 관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 일기로 써 있다. 거의 전체예요. 네, 종합 검진 받으러 가셔. 김현식처럼. 아니 근데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정신병 아니에요? 나에 대한 너무 완벽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오늘 진짜 운동을 요즘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아니 그러면 저 아까 그 질문 중에 좀 이 질문에 해당되는 건 진짜 위험하다 이런 질문 혹시 있을까요? 열 번째 있잖아요. 열 번째는 일반 피로보다는 간의 해독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있는데 필름이 끊긴다. 자주 인사불성이 된다. 네. 그러면 간 기능이 많이 망가진 걸 의미해요. 다들 어떻게 보면 저 중에 한두 개씩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뭘 좀 제일 주의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순해지는 게 좋다. 생각을 짧게 하는 게 좋다. 뭐냐 하면 이 간은요 사실은 큰 이유가 우리 몸에서 저 하는 일도 많지만 저장고의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저장하고요. 또 이 우리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을 저장하는 게 바로 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장되어 있는 이런 에너지원을 우리가 한방에선 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정을 아주 쉽게 태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쉽게는 마리앙뚜아네트처럼 뭐 이렇게 다음 날 이제 단두대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공포와 생각 속에서 다음 날 하루만에 머리가 하얗게 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혈액이 굉장히 마르면서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과 에너지가 고갈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가장 많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고민 많이 하시고 걱정 만들어 사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렇죠.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걱정 자꾸 하다 보면 잠도 못 자요. 맞아요. 두 번째는 바로 꿀잠입니다. 꿀잠. 잠을 자야지 사실은 우리 몸에 정이 채워져요. 그 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혈액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낮 동안은 척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눕게 되면 그 사이 공간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밤동안에 그 안에서 골수에서 혈액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게 되면 혈액의 생성도 충분하지 못하고 또 만들어져도 불량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피로를 해결하려면 꿀잠.